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희생자 배보상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자체 비용 추계를 마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추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검토를 마무리했지만 부처별 차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각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법안 소위를 논의하실 때 각 입장들을 전부 다 제출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어떤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조금 일을 진행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주 4.3은 희생자가 14,000여 명으로 지급 규모가 클 것으로 보여 다양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지급 방식 등 다양한 방식, 분할 방식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께서 납득을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생존 수형인 18명의 재심 공소기각 판결은 법적 하자를 인정한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에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법무부에서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처 장관이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지원의 뜻을 밝히고 배보상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